안녕하세요. 가팀장입니다. 아, 요즘에 건물 사시는 분들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. 왜냐? 뭐 부동산 경기 이런 게 아니라 물건들이 솔직히 다 괜찮은 매물들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어떤 건물을 사야 될지 고민이신데 오늘 건물은 안지랑역 도보 한 500,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고요. 그리고 현재 이 건물 위치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곳이 바로 건너편에 전인병원 보이시죠? 그 뒤에가 바로 가톨릭대학교 병원입니다.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세계 250개 대학 병원 중에 손꼽히는 그런 병원이더라고요. 그 뉴스를 한번 제가 봤었어요. 그래서 대학병원 종사하시는 의료진, 뭐 종사자분들이 오늘 건물 임대 수요자이고요. 건물은 이 도로변, 제가 이 대도로변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 위치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매물입니다. 이렇게 대로변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면 우선적으로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를 해요. 그리고 이 집에 공실이 생기고 뒷집에 공실이 생기고 하면 부동산들도 도로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집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안쪽으로도 집을 보여줘요. 그만큼 새를 놓거나 그리고 거주하기에는 참 편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본 건물은 요 북쪽 도로 8m 접하고 있고요.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의 일조권 제한은 받지 않은 아주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 건물입니다. 건물 1층은 필로티 구조이고요. 총 4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가구수는 총 10가구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또한 주인분이 최초 매매 가격 그리고 뭐 건물 사시면서 부대 비용 등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손해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대로변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을 안 남기고 팔기에는 참 힘든데 오늘 건물은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하네요. 일단 주차장은 5대 구조가 되어 있고요. 보통 주차장을 통해서 본 건물로 진입을 하는데 이 건물은 건물 옆쪽에도 이렇게 자두가 있습니다. 뒷집으로 들어가는 요 길을 따라 들어가면 여기 현관이 별도로 있는데 현관 입구 보셔도 굉장히 깔끔하죠. 건물 지어진 지 이제 한 7년 정도 있는 건물입니다. 준신축급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깔끔한 건물 외관을 자랑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물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깨끗하다는 점 현장으로 와서 보셔도 느껴지실 겁니다. 그리고 건물 1층에는 원룸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9평이나 돼요. 상당히 사이즈가 크고요.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세도 잘 받고 있습니다. 보증 500에 45만원 받고 있고요. 2층하고 3층은 동일한 별로 되어 있고요. 원룸 3개와 투룸 하나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럼 제가 이 건물 들어와서 느낀 점이 일단 이 복도가 참 시원시원하게 잘 빠져있어요. 어떤 집은 다다닥 붙어가지고 좀 갑갑한 느낌이 있는 집이 덜어 있는데 여기는 복도도 정말 지극하니 잘 빠져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손상된 부분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. 제리에는 주인 세대, 주인분이 거주 중에 계시고요. 이제 이 부분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충분히 새가 또 잘 놓일 만한 그런 입지입니다. 주인 세대는 단독으로 옥상을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 계단 쪽에서 불필요한 짐 등을 많이 놓고 창고 대용으로 쓰기에도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.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. 본 건물 대지는 58.5평 나오는 건물입니다. 2017년도 지었고 관리 상태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건물 뒤쪽으로 아파트가 더 들어올 입지라서 이쪽으로도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지고 향후 5호선이 또 지나가고 나면 여기 분위기도 더욱 좋아질 그런 입지입니다. 충분히 투자성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서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매매 금액 현재 9억 5천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. 내역은 마지막에 띄워봐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